국민연금은 이제 그 저희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 예. 그냥 개인적 연금을 붙습니다. 회사 연금이 아닌.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은 의무적이잖아. 그럼 국민연금의 불이익 금액을 보면은 수입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택배 기사들이 5만 명의 국민연금 불이익 평균을 그런 제가 볼 때 건강공단에 딱 하면 나와요. 지금 근데 그게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험한 거지, 그게 지금 그게 공표가 되고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사회상 문제가 커진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뭐 영원히 지속되게 뭐 비밀 유지해서 갈 그런 상황이 그건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잘못됐으면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네? 두 분한테 제가 제의하는데 제가 네. 오늘 이 방송에서 국토부에 제의합니다. 네. 또 통화물협회 택배위원회 제의하는 게 뭐냐? 자, 표준 택배 수수료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예. 지금 말씀 왜?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안전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표준 수수료제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택배 수입이 얼마인데 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택배 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이게 수량이 27억 9천만 개라면은 저는 이미 빅데이터는 있다고 봐요. 그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름값, 통행료, 인건비, 밥값, 뭐 강가상가비, 차량 뭐 소모품, 윤활유비 다 따져가지고 예. 표준 수수료는 박스당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이런 온 국민, 온 기사, 온 영업소, 온 사업자가 수긍할 수 있는 예. 표준 택배 수수료를 빨리 예. 이걸 산정해서 예, 예. 택배위원회처럼 저기 뭐야 안전운행 컨테이너 위원회처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이걸 계속 논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택배 기사분들도 예. 어느 정도는 개인 사업자로서 자기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저도 신고해요. 예, 예. 그러면 딱 나옵니다. 예. 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다 있어요. 기사소득 그러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뭔가 투명하게 그러면 아, 사업적으로 봤을 때 아, 택배기사분들이 이거밖에 못 보내 또는 아, 이거 이 정도 보내 뭐라든지 국민연금은 이렇게 내고 그러면 여기서 여력이 고용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지. 못 낸다면은 기금에서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럼 기금은 또 국민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하고 뭐 이렇게 M분의 1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가져야지. 지금 자꾸 핑퐁만 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생물법은 통과돼요.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예, 현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예, 맞습니다. 좀 제대로 된 그런 법조항을 좀 삽입을 해서 예. 예, 모두가 좀 혜택을 받는 그런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택배 단가가 왜 낮은 겁니까?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 택배 단가 낮은 거는 뭐 다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예. 뭐 치킨 게임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갑질에 대한 경쟁. 예전에는 예. 십수년 전에는 사실은 택배 단가를 가지고서 장난이라는 거를 많이 했었죠. 실제로 고객들한테 2,500원을 받고 네. 뭐 1,900원, 2,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500원 뛰기 해서 이렇게 갔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을 보시면 예.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지가 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9,000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어느 누가 오프라인 가서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커머스 성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결론은.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거기서는 택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녹여주는 거라는 거죠. 네. 마케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치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객이 2,500원을 내느냐? 아니죠. 아니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무료 배송이라는 게 다 녹여져 있으니까 마케팅의 하나의 활용도로 쓰는 거란 말이죠. 윤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보이지 않는 건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그 녹아 있다는 건 택배비, 네. 무료 배송, 네. 그게 대해서 혹시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변심을 해서 내가 구매를 안 해야겠다 했을 때는 반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하다 보면은 무료 배송인데도 반품 시에는 왕복 택배비 5,000원을 거기서 또 그게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돈으로만 해도 택배 비용이 절감 효과가 배 이상 절감 효과를 나고 또 하나는 수익도 창출이 된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홈쇼핑에서 반품률이 50% 가까이 된다는 걸 들었거든요. 예. 의류가 그랬죠. 의류가. 의류가. 의류는 대부분 뭐 보는 TV로 보는 거 실제로 보면 아니더라고.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봤었는데. 어찌 됐든 아, 구매를 그래. 했다가 다시 그때는 돈을 내야 되는. 야, 이게 예. 또 이게 함정이네. 왕복 5천 원의 돈은 아. 굉장히 이거는 기하학적인. 근데 또 그것도 안 받을 수 없는 게 하도 저기 반품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3PL이랑 4PL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현재 네. 저는 이커머스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거에서도 물론 우리 지부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게 사각지대 부분에서 이제 그 거기에서 또 프로핏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 네. 하나의 어폐가 뭐냐면 실적으로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에 특히 의류라고 지금 교수님 네. 말씀하신 거를 의류가 35%에서 38% 정도까지 돼요. 반품률이. 아, 네. 그게 들어오면은요. 네. 사실상 그거에 대한 양품화 작업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예. 오히려 새로 나갈 제가 때보다. 예전에 모 브랜드를 이제 3PL 할 때 당시에 어땠냐면 방송으로 35%가 나가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대로 한번 입어보고 그냥 들어오면 다시 양품 한번 털든지 아니면 다림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쵸. 집어넣으면 그만인데 안에다가 담배꽁초, 화장지, 립스틱, 분 다 묻혀놓고서 반품을 시키는 경우 반품이 되네요. 그런데도 반품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일반 상품화 그냥 일반 자파가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요. 아웃 케이스 못 써요. 아웃 카트는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내 품에서 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정상 제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퍼로 팔든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물론 뭐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택배 단가하고 네. 수수료 단가에 대해서 네, 저단가에 대한 입장은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네. 대형 그 택배 업체들이 네. 과열된 그런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네. 화주도 아까 그 윤 대표가 말씀했던 화주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경쟁 구도에 있는 재벌 택배사들이 네. 고객 유치를 위해서 영업 전략으로 저단가를 스스로 갑니다. 네. 스스로가 그래놓고 그 마이너스 요인이 일어나는 것은 택배비 하락.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개당 뭐 만 원, 뭐 네. 일본 야마토 같은 경우는 뭐 7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평균 2,500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택배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노동력의 비용을 산출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본에서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득 비용을 좀 골고루 산출을 해서 예. 단가를 책정해야 되지 않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예. 육체잖아요. 예. 육체에 대한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을 받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업체에서는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 이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산출을 해가지고 택배비를 책정을 했으면 하면 어떻겠냐 하는 뜻이고 아니,